저는 그 살아있는 돌아가신 목사님은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호남 전라남도에서 커가지고 저이 서울 사투리는 못하고 전라도 표준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로 할까 봐 고민했던 분 있으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집안 자랑을 한 3분 하고 그다음에 개화기 때이 호남하고의 서울하고의 선교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로 기독교 위기입니다. 한국이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거룩 주접을 떨고 아침에 치약을 안 빌려줘요. 이게 한국의 지금 대형교회 기독교인입니다. 저들끼리 놀고 서울역 앞에서 몇년 전에 천국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울역에 나가는데 뭐 예수를 믿으셔! 하고 소리 지르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숙자가 누워있는데 그 노숙자 옆에 아줌마 세 명이 나타나더니 한 사람이 부축거리고 들어주고 한 사람은 연고를 얼굴에 아픈 데 발라주고 또한 아주머니는 식혜를 까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술 그만하세요. 인생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마시고 힘 얻어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걸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떠들고 있는 놈들은 다 총살해버리고 싶더라고요. 행동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만 하고 진정한 천사는 그 아주머니 세 분이에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교회 단체인지 구청인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한 5년 전에 박근혜 정부의 그 인수위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수원의 유명한 교회 교인들이 저를 교육법 위반으로 또 소송을 합니다. 선교사 4대 후손을. 엄청 고생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중간쯤 가니까 그거 있습니다. 주여 하는데 네가 언제 나를 따르느냐 나가 떨어져라 이런 줄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뭐 나의 충성된 자식들아, 이리로 오너라. 이런 맥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분들은 양심이 또 있더라고요. 주여 소리도 안 하고. 언제 우리가 주를 모셨나이까? 그랬더니 한단 말이 옥에 갇힌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덮어주고,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자식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의 기독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은 1895년에 청일 전쟁 때문에 몇달 일본에서 지체하다가 우리 진 외조부. 왜 청일 전쟁 때문에 지체했냐면 일본 배가 요코하마 저 나고야에서 들어오는데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요. 군인을 자꾸 한국에 실어 날리니까 조선 반도에. 그때 유진벨 선교사가 이제 전화기는 껐으면 쓰겠네. 유진벨 선교사가 이제 기다리다가 정확히 4월 8일 날 들어오셔서 1895년 그다음에 이제 그 부활절 주말을 지내고 재물포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2년 동안 그 뭐라 그래 한국말을 배웠죠. 배워가지고 남장로교의 전라도 이제 사이좋게 한반도를 전부 조선 반도를 나눴으니까 이제 북장로교는 서울, 평양, 대구 이센 데로 가고 동학이 94년이니까 제일 골치 아픈 동학으로. 남북전쟁에서 우리 조상들은 링컨하고 싸웠습니다. 리 장군, 기병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싸웠습니다. 저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근데 그 나쁜 링컨하고 싸워서 우리가 졌잖아요. 근데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쪽이 한국 왔을 때는 제일 좀 힘든 곳으로 가라. 동학이 일어난 호남으로 가라. 근데 그 사이에 또 고종 황제가 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 진외조부님이 오늘 조금 자랑할게요. 용서하세요. 그 선교사들이 총 하나 가지고 권총하러 가지고 교대로 고종을 보초 썼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초도 서보고 그러다가 1897년에 이제 나주, 전주 나주를 내려가셨는데 나주에서 가자마자 향교한테 쫓겨났어요.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주를 떠난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아버지 말씀에 늘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경상도 같으면 아마 안동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향교가 굉장히 세고 유교가 워낙 세니까 예수교는 이 쌍놈들이 다 쌍교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제 목포를 가는데 목포에 100명 정도의 일본 사람이 살고 이제 좀 발전을 더 이제 개화가 돼서 거기에 학교 두 개를 세웠습니다. 정명하고 영흥학교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 후에 올라와서 숭일하고 스피아학교 그리고 한 20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고 1912년에 린턴 저희 이름이 인인데 그게 아마 두 번 법칙 전에 린이 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일 가까운 한국의 희귀성이지만 교동에 있습니다. 인시, 린, 린. 린이 인이 되고 이제 린턴이니까 그래서 인, 인으로 이제 성을 그 정해서 이제 이 독시도로 왔는데 조지아텍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자공학. 동부에서 공부하고 서부에 GE에 취직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최고 좋은 직장에 이제 GE에 가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서부로 가다가 다시 동부로 내려와가지고 중국을 지원했는데 전주 군산으로 떨어졌어요. 소학교 선생, 신흥학교, 지금 우리 총리님 계시죠? 신흥학교, 기전학교, 초대 교장도 하고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기서 이제 보고 3.1 운동 때 이제 그 너무 당하는 걸 보고 3.1 운동이 무폭력 저항이라는 증언을 미국에 돌아가서 애틀랜타 신문에 기고하고 40년도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남장로교 학교들은 100% 문을 닫았습니다. 100%. 북장로교는 반반 좀 이견이 있었는데 남장로교는 100% 문을 닫았는데 그중에 참 힘든 내용도 나와요. 할아버지 글이. 나는 학교를 폐교를 시켰다. 나는 일본 사람이 무섭지 않다. 나는 학부모가 무섭다. 그중에 친일이 꽤 있었는가 봐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어쨌든 46년 8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병원 밑에 예수병원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예수병원 밑에 기전학교 넓은 앞에 터에 신사참배터가 생겨서 너무 속상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 기록은 하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뭐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들었냐고 거기다가 신사터에다가 공중변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전학교에 제일 좋은 자리 되게 화장실 저 뒤로 해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 좋은 자리가 화장실이었대요. 공중변소. 그러니까 신사터에다가 볼일이나 봐라. 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전주 시민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신사 참배라는 게 개탄스러운 건지. 남장로교 이사장님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옥살이를 했어요. 41년까지. 전쟁 포로로 교환이 됐어요. 그분 군산, 목포, 순천, 전주, 광주, 대전, 지리산의 노고단에 있는 휴양지 땅을 다 우리한테 넘겨라. 못 넘긴다. 이사회 하지 않고. 그래서 남은 선교사 두 사람하고 41년도에 두 사람하고 옥중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갖고 두 여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본인하고 네 사람 이사회를 시켰는데 4-0으로 일본에 안 넘겨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에 해당
그러니까 광주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총독에서 내려온 일본 직원이 그러면 너 본토 감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본토 감옥. 일본 감옥 가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의사들이 내 심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한 1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당신 알아서 하시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이제 뺏어요, 땅을. 그 순간에 옥살이 하는 떼제베 탈메지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강제로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 됐다. 내 임무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포로 교환으로 아프리카 앞에서 일본 사람하고 교환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국 미국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한남대학교 할아버지가 세운 마지막 업적이 56년도에 대전의 한남대학인데 그 한남대학교 할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는 걸 알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걸 전립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데 인가를 딱 얻고 나서 그 아들 탈미치한테 학장한테 넘겨주고 끝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일생은. 아버지는 53년도에 인천 상륙작전 후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후에 들어와서 인천 세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전투에서 싸우고 어머니 동생은 놀랍게도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 그 국제시장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 부모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후송이 돼서 다시 또 그 여러 군데서 전투했습니다. 그 저기 개성 쪽에서도 전투하고 또 하여튼 전선에서 오랫동안 탱크 부대 소위로 있다가 이제 미국 돌아가서 작년에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그 집안의 조상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랑을 지금 많이 했는데 저 얘기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 무슨 신앙적으로는 제가 돌아오고 있는 탕자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술도 많이 마셔봤고 별것 다 해봤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쉽게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 듣고 참 매력적이 나도 저런 용기가 언제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고백합니다. 단 나는 한국 사람의 사랑, 나는 우리 조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뭐 훌륭한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사랑과 연세대학교의 사랑 때문에 1980년도에 정원 외에 입학을 했습니다. 살짝 뒷문으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요즘 너무 얘기 많이 하면 또 뭐 복잡해져 조국하고 비슷해질까 봐 이제 조국은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 또 이제 간첩 첩보 학교 보내면 잘할 것 같아요. 뭐 서류 위조 만드는 거 이런 거 잘 가르치면 잘할 것 같아요. 우선 항상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빚진 거는 91년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미국수 훈련을 뉴욕에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전문의 따고 와서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30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30년, 물론 이제 매출은 500억씩 올리고 외국인 환자가 1년에 한 국내 외국인까지 해서 9만 명을 보고 우리 부서가 이익도 많이 난 게요. 한 240억. 코로나 전에는 많이 난 게 있는데 이제 톡 망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원장하고 의료원장이 마음대로 못 해. 저거들은 그만큼 돈을 안 벌거든. 그런데 아쉽게도 내 월급은 안 올려줍디다. 세 번째 고마운 것은 딱 제 호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것은 내 지갑 속에 아주 내가 귀하게 갖고 다니는 2012년 3월 22일 날 특별 귀하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왜 박수 안 쳐요? 근데 문제 하나 생겼어요. 우리 막내 애를 외국인 학교를 못 보내요.
이제 한국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적은 이중인데 각서를 썼어요. 한국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교 보내야죠. 뭐 별일 수 있나요? 어쨌든 간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도 한국의 사랑이고 30년 동안 장기 직권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한국의 사랑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특별 기화를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애족 훈장을 받아서 국가 그 유공자의 후손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은 잘 모르겠어요. 뭐 공원에 들어가면 공짜라고 그러든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북장로교는 이렇습니다.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가 좀 다릅니다. 북장로교는 1882년이 조미조약입니다. 1884년 이제 앨런이 들어옵니다. 언더우드가 아닙니다. 앨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중국에서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큰 당황스러운 일을 만들었어요. 조미조약에 선교사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과 수련 완전 돌팔이였습니다. 완전 깡돌팔이에요. 가진 약 듣는 거 내과 약 하나밖에 없었어요. 퀴니나제, 퀴나인. 퀴나인이라는 약, 말라리아가 학질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말라리아가 많이 돌아, 맞아요, 학질입니까, 교수님? 말라리아? 맞아요. 외과 의사가 좀 많이 몰라요. 하는 건 많은데 아는 게 없어요. 또 내과 의사는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게 또 없어요. 저는 가정의학 했는데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왕궁에서 그냥 약만 쓰면 열이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거 있어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거.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몰라. 그중에서 내가 보기에 전라남도가 제일 좋아.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들이 더 몰라. 한심스러워 죽겠어. 전라도 남자의 또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그거 좀 가지고 있는데 첫째 뻥이 좀 세. 거짓말 많이 해. 두 번째 허란 대로 안 해. 세 번째는 흐지 말하는 것을 골라세. 그게 전라도 남자예요. 그런데 알렌이 이제 와가지고 1년 만에 민영익 씨가 칼을 26방을 맞았어요. 일곱 장소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 의무 기록이. 일곱 개를 맞았는데, 26번을 찔러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죠. 친일파죠. 그래서 밤중에 한국 사람이 위대한 거는 여러 번 나타나요, 이런 게. 일본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중국 같으면 더욱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고종 내각이 모여서 우리 그 서양 애를 한번 불러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알렌이 탁월한 외과 의사예요.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백내장 인공 수정체는 없지만 꺼내기만 해도 좀 탁해진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외과에 각 과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민영익을 보니까 목에 동맥이 두 개 끊겨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중요한 동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경동맥 같으면 바로 즉사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 ligation 붙들어 맸다. 그리고 밤새도록 꼬맸다. 뭐 중간에 별일이 다 벌어져요. 한의사들이 와서 소똥을 바르고 뭐 복잡해요. 한의사들하고 싸움이 나고. 근데 어쨌든 꼬매고 3개월 왕진 끝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찾은 기록은 그렇습니다. 조금 일반 역사하고 이제 조금 빗나가는데 죄가 맞는 것 같아요. 민영익 씨를 죽이려고 그랬던 음모자 집을 뺏었다고 그래요. 그게 을지로 2가 정도 돼요. 그 집을 뺏어가지고 뭐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래가지고 하사한 것이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그것을 15일 만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왕이 직접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광해원이 제중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3년에 에이비슨이 도착하는데 에이비슨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9년 사이에 알렌이 공사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선교사가 공사예요. 공사가 됐는데 그분이 공사가 되면서 양심적으로 주치, 고종 황제 주치직을 내놔요. 내놓는데 이제 에이비슨이 주치를 맡게 되는데 에이비슨이 한국말 한마디를 못해. 그런데 고종 황제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알렌이 뭘 만들어놨냐면 왕을 만나려면 양복 아니면 염리복을 입어야 돼요. 에이비슨이 양복하고 염리복이 없어요. 언드우드 집에 가서 빌려 입으려고 하니까 언드우드가 키가 작고 뚱뚱해. 안 맞아. 그래서 짝짝으로 차지해서 입고 들어갑니다. 왕을 보러 들어가는데 왕이 보지를 못해요. 얼굴이 어마하게 부었어요. 혹시 폐하께서 통역을 통해서 새 모자를 썼나이까? 그러니까 가신들이 깜짝 놀래요. 어제 새 모자를 썼다. 거기에 칠해진 오칠 때문에 그렇다.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가신들이 아, 이 유능한 젊은 의사 똑똑하구나. 그래서 약. 에이비슨이 원래 약사 출신이에요. 식물학을 했고 약학을 했고 아 내가 연구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연구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왕진을 갔더니 이제 고종이 처음으로 에이비슨 선교사를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머세디스 벤츠 한 대를 하사를 해요. 그건 거짓말이고 왕궁 감화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에이비슨이 처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개천을 조심하시오. 왜냐하면 감화꾼이 앞에서 들고 다니면서 건널 때마다 뒤 감화꾼 보고 개천을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개천을 조심하시오. 사실입니다. 어쨌든 에이비슨이 준비된 선교사하고 배짱 있는 선교사라 친구를 시켜서 그 업적이 엄청나요. 그분이 알렌과 언드우드보다 10배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 교과서 번역했고 오궁선을 받아서 남장로교 우리 조상들이 켄터키에서 의과대학 보낸 사람을 받아서 자기 아들 안 시키고 그 사람을 학장으로 올렸고 35년에 또 콜로라가 청일전쟁 때 콜로라가 내려온 걸 다 막았고 백정의 상투를 회복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내 상투를 잘라달라 했을 때 거절하면 내가 상투를 회복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르냐. 일본의 제일 미운 사람들이 자를 것 같은데 좀 덜 아플라면 당신이 제일 내가 존경하니까 당신이 잘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과의로 이승만 상투를 잘라요. 또 더 놀라운 것은 3.1운동에 문서가 서양 애기 밑에 숨겨요. 간호국도 간호사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1907년도 의병 레드크로스 적십자도 세브란스에서 생기고 세브란스가 그냥 의학뿐만 아니고 많은 거. 알렌은 결국 경직돼요. 잘려요. 테리 로즈벨트한테 돌아가서 삿대질을 해요.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찾았어요. 미국에서. 조선은 독특한 영토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언어가 있다. 왜 일본한테 주려고 그러냐. 조미 조약을 그렇게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물론 공사로서는 미국 이익을 많이 찾았어요. 광산도 찾고 선교사 그만두고 이제 공사하면서 미국 이익을 많이 찾았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일 힘들 때 일본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제발 일본을 조미조약하지 마라. 친일파 아닙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3만 불을 줘요. 제발 우리 좀 지켜달라 떠날 때 한국을. 그걸 되돌려줘요. 고종 황제한테. 내가 독립운동꾼은 아니다. 선교사 하다가 공사하다가 그건 내 자신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도와달라는 돈을 돌려줍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파송된 그 나라에 가서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알렌의 가르침입니다. 남장로교는 이제 저희 진외조부가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북장로교하고 다릅니다. 무슨 사건으로 시작되냐면 1900년도 초에 오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웬이라는 의사가 안수받은 목사님이었어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분이 오웬이 의학을 하고 신학을 둘 다 했어요. 광주 양림동에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포사이트를 찾은 거예요. 포사이트. 또 다른 의사입니다. 목포에서 말을 타고 뭐 절학마진 당나귀인지는 잘 몰라요. 그 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시궁창에 죄송합니다. 옛날 용어를 쓸게요. 문둥이 한센시병 환자 30대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를 여성을 자기 말에다 태우고 마부가 돼서 자기 말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를 격리할 곳이 없어요. 재미난 게 역시 의사들은 똑똑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편견이 있어요. 가마터에다가 가마터가 불을 보지 않습니다. 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마터에다가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성을 가마터에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시켜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자기 친구 의사, 동료 의사가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시궁창에 빠져있는 여성을 구해서 태워.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오웬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오웬 기념관이 양림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사이트가 나병 환자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전 전라남도에 있는 나병 환자가 다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데모를 해요. 이 자식이 이거 형편없는 놈 서양 귀신이 이것 좀 봐줬더니 데려온 거는 그냥 문둥이나 데리고 오고 밤에요. 그 환자들이요 밤에만 다녔답니다. 낮에 다니면 돌맞아 죽었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포사이트가 미국에 그 당시는 담배가 몸에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인삼하고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변비도 고치고 신진대사도 좋고 목화산업이 남부에서 다 없어졌는데 돈 되는 건 담배밖에 없어요. 담배 재벌이 돈을 내가지고 애향원 부지를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여섯 가지를 합니다. 텃밭을 줍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여섯 가지를 해서 제일 많을 때 3천 명까지 수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천에 있는 애양원에다가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전부 나병 환자들을 옮기고 포사이트는 그 사이에 괴한한테 납치돼가지고 귀에 칼을 맞고 농이 생겨서 낫지를 않으니까 항생제가 없잖아요. 미국으로 보냈는데 낫지 않고 다시 또 그 농을 흐르는 채로 한국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완치 안 된 채 그다음에 이질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주에다가 포사이트 기념비를 세우는데 400리 밖에 나병 환자들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너무 못 잊어서 밤에 달구지를 끌고 와서 그 기념비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서양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포사이트다. 우리한테 집도 줬고 학교도 지어줬고 병원도 지어주고 기술도 가르치고 텃밭도 주고 신학대학도 해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최근에 광주시에서 그 기념비를 되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센시 환자들이 참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짝퉁 만들어 가라. 엊그제 얘기입니다. 115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장로교는 사회 제일 아래하고 놀았고, 기독교는 신민지 근성이 없었어요. 신사 참배를 반대를 다 했어요. 굉장히 보수였어요.
북장로교는 반반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찾아보니까. 평양에 38년도에. 38년도 9월 며칠 날, 내가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목사님 150명이 신사터에 가서 기도해 버렸어요. 거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저는 압니다.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김일성하고 92년도에 우리 형 만났을 때, 빌리그램 목사 모시고 갔더니 선교사를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신사 참배한 자들, 나쁜 자들. 그래서 이제 형님이 통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조용히 했대요. 그분한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1년 만에 돌아왔더니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당신 집안의 항일 투쟁을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한마디 딱 하더랍니다. 공산주의자가. 여러분, 저는 전라도에서 컸습니다.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중심.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때렸는지. 우리 아버지는 이놈이 이놈이를 하도 해서 전사 목사님들이 오면 나는 성이 이고 이름이 놈인가 보다. 얼마나 하찮게 우리 해군 출신에 교회를 정확히 요번에 가서 통계를 보는데 절대 세웠다는 말 안 해요. 농촌 교회에 내가 관여한 교회, 관여했다고 그러셨어요. 세웠단 말 안 했어요. 612개입니다.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요번에 하도 말이 많아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세우는데 관여한 거, 뭐 설립이라고 표현 안 해도 좀 대단한 일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월이 문답을 외우라고 지리산에서 이제 왕실을 봉해서 어렸을 때 우리를 이 허리띠로 주로 맞았습니다. 허리띠. 그러니까 요즘 아동학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작정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니는데 그 우리 친구들하고 중학교에, 순천 중학교에 다니는데 그 공과 책이 있더마요. 거기가. 공과 책을 우리가 공갈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딥니까? 그때는 참 아담했어요. 그 톱밥, 목사님도 톱밥 태운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또 향수에 빠져버렸는데, 왜냐하면 중앙교회 톱밥 난로 옆에가 한 반씩 있었어요. 넓은 교회인데 톱밥 태우는데 이제 그 추우니까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무당 아들이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직업도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옵디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서 이제 황급 이발관 아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요. 삼수, 봉수, 영수 좀 촌스러워 좀 말했을 때. 그 아들하고 앉아서 야, 우리 주계동문 한번 외워보자. 그 앞에 안에서 열심히 두드리고 당당당당 알죠. 근데 잠을 못 자요,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재밌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흥미가 또 생겨서 이제 송광사에 열심히 가서 그 구산 스님, 성철은요, 좀 떨어지는 스님이요. 오리지널, 그거는 좀 가리지널이고 오리지널은 성철이 아니고 구산이에요. 그래서 구산 스님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어떻게 읽냐. 후레쉬 갖고 이불을 덮고 아버지 몰래. 이것도 짜릿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사한테 불교 책을 읽으니까 영 좀 신호가 오더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외국인 학교 가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대전 외국인 학교가. 완전 지옥이에요. 육사보다 더해요. 룰이. 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건 태권도를 하면 그 외국인 학교 오정동 그 부지를 떠날 수 있어요. 태권도를 하면 시내를 갈 수 있어. 그래서 체육 대신 태권도를 했는데 세상에 갔더니 선생님이 도교인이야. 그래서 나보고 꿈을 꾸지 않냐. 나는 꿈 하나도 안 꾸는데 이 세상은 다 가짜고 꿈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묘한 거를 가르치는데 하여튼 머리 복잡하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한국말 선생님이 이제 사투리 고쳐주고 한글을 조금 배웠는데 한자에 흥미가 있어서 봤더니 서당 출신이야. 그럼 공자 왈을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해도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유교의 도덕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제도 저 기독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아들은 얘는 반항이 보통 반항이 아니에요. 코란을 샀어요. 코란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코란을 밤에 문장가 놓고 둘이서 이제 코란을 읽으면서 이제 그 기독교와 코란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가 몇 개입니까? 이게 유교, 도교, 무당, 불교, 회교 다 대충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느끼게 된 것은 그 간단하게 목사님 뭐 깊이 워낙 아시니까 테이프 들을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제가 약간 스스로 좀 어설피한 것을 많이 설명을 해 줍디다. 그거 역시 목사님은 뭐 도사는 아니지만 대단합디다잉. 근데 이제 샤머니즘 이 무당하고 도교는 힘 역자예요. 센 힘이에요. 파워. 영어로. 나 영어를 잘 못해. 한번 영어로 처음 해봤네 오늘. 파워. 영어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불교를 내가 보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네 속에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피조물로서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어떤 때는 과대망상에 빠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 사람이지만 조물주는 아닌 것 같아요. 유교는 보복이 그렇게 심합니다. 뭐 중국 영화를 봤더니 전부 다 소림사에 가서 물 하나 배워갖고 내려와서 충효 사상 중에 효도가 중요한데 우리 부모를 건든 사람을 죽여야 돼. 누나를 봐야 돼. 전부 영화가 똑같아. 그래서 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코란을 봤더니 그냥 모하메드가 그냥 아유 회개 용서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 직결로 연결을 뭘 훔치면 팔 잘라야 되고 뭐를 잘못하면 목을 쳐야 되고 뭐 굉장히 엄한 정의의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김진홍 살아있는 김진홍 목사님은 스승이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테이프가 존경하고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복이 많으냐면 우주의 중심 순천에서 사는 게 복이 많아. 왜냐하면 애양원회가 뭐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 묘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 묘지에 별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소풍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비석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게 됐는데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의 버리다시피 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기 싫거든. 미국 교회 가면 아버지는 이제 그냥 천사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악마거든 아버지가. 그런데 한 번도 이상한 건요 그렇게 맞고요. 하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묘한 무슨 정이 있었습니다. 아따 벌이 앉았다 가네. 그래서 잠깐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상으로 제가 뭐를 혼자서 고민했냐면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지켜준 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독교는 원칙과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한 번도 신사참배에 순복을 안 했어요.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남 사람이에요. 경남 사람이 전라도로 넘어왔어요. 김구가 또 내려와서 꼬셔가지고 소학교 선생 시키려고 그랬어요. 소학교 교장, 지금 같으면 총장 자리에요. 그것도 마다 그랬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48년에 이제 14연대가 내려와서 여수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 진압을 안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15연대가 내려와서 서로 가까운 군인들이니까
팔에다가 수건씩, 수건을 차고 진화를 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동이 권사 책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들들이 이제 둘 다 동여가 다 아시잖아요. 얘기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손양호는 이제 신사참배 원칙을 지켰어요. 이틀 병상에 있은 건 난 몰랐어요. 누워버렸대요.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서 생각이 와서 이것은 기독교인 아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살인자를 그 동기생이야. 큰형하고. 그 살인자를 구하러 가는데 직결 심판에서 수복이 되고 사형이 선고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안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왜 죽이냐. 근데 그 한 시간을 어떻게 벌었는 줄 알아요? 도락구가 옛날 말로 도락구 알죠? 트럭이 영어로 잘하면 트럭. 응? 도락구가 빵꾸가 났어요. 그 트럭이 빵꾸 나서 고치는 시간에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럭에 싣고 나가서 이제 외곽에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전부 총살이에요.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오는데 살인자를 그 집에 가져가는데 책에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내려온 얘기가 손양원 부인이 자꾸 밥상을 떨어뜨려 들고 들어오면서 들고 들어오기만 하면 저 살인자 첫째 둘째 죽인 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손양원 목사가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양반이 또 이제 50년도에 공산군이 내려와요. 여천 앞바다에서 또 나루패를 준비했어. 당회가 부산으로 가야 돼. 타요 배를. 타는데 그 한센 시병 옛날 말로 문둥 환자들이 다 바닷가에 나와 있어요. 안 가요? 그다음에 그분이 여수구치소로 바로 공산군에 체포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니까 급히 철수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같이 묶여서 가는 사람이 도망가서 다 증언을 해요. 같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풀려서 그 구치소 안에서 다 크리스찬이 돼요. 100%. 자기한테 배급 나온 주먹밥도 나눠 먹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살을 당하는데 제일 으시시한 사진이 박물관에 거기서 내가 왕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3일 된 아기가 있어요. 안고 있는 아기. 죽었는데 뭐 입에 솜도 들어있고 침대에 눕혀놨는데 시신을. 그 사진이 있어요. 가족하고 찍은 게. 상주가 누군 줄 아세요? 상주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적, 우리의 enemy, 우리의 원수를 보듬어야 되는 종교구나.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진리구나. 다른 종교하고 여기서 다르구나. 왜냐면 인간, 미안하죠. 욕 좀 할게요. 인간 새끼가 만든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외부에서 명령을 해서 원수가 중심이 되는 이런 믿음이구나. 아, 그러면 이 기독교에 큰일 났네. 이게 성경이 사실인 것 같네. 거짓말이 아니고. 그럼 도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복음 성가를 하는데 여기는 좀 점잖구만. 성가가 조금 틀려도 점잖해. 좀 박자도 있고 좋구만. 아따, 우리 교회는 떠들어서 하고, 예. 목사님, 설교해보면 뭐, 전기가 꺼져보면 성령도 없어져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기억나죠, 목사님? 나 거기서 얼마나 웃었는지. 젊은 애들한테 맨날 그 소리 해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 좀 떠들지 마라. 경건한 게 어디 가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이 같은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울 때 손양원 목사님 묘지를 가요. 그럼 가서 읽어보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창피스러워서 그 다음에는 힘이 내가 미안해서 힘이 나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저 어른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손양원 목사를 알고 왜 그렇게 김진홍 목사를 좋아한 줄 합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신토불이. 무슨 선교사가 어떻게, 지금 제가 내수동교회 다니는데 거기도 내가 일부러 가는 그 선교사가 이 설립 안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더 오리지널인 것 같아, 나 생각에. 그리고 그 세월이 문답 앞에도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 나눴는데 조금 해석이 목사님이 오리지널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바닥을 쳤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 10년 전에 두 가지가 저를 살려줬어요. 두 가지. 김진홍 목사님 테이프. 그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밤에 이제 엉뚱한 주님을 모시고, 엉뚱한 주님 알죠? 에? 미스터 소주랑 맥주랑 모시고. 막 엄청 그렇게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 자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아줌마가 청소 들어와요. 6시 반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 빨리 물칠하고 출근한 것처럼. 그랬더니 이 청소한 아줌마가 제가 무서워요. 간호사한테. 우리 병원에. 못 먹고 하는 내 밥이요. 순천 환자 입원 안 시키면 안 돼. 근데 이 아줌마가 당신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돼 있는데? 당신 인기 짱이야. 당신은 우리 같이 약한 사람한테는 항상 격려하고, 응? 따뜻하게 하고. 근데 소장님, 원장실에 가면 그렇게 고함을 많이 지른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을 쳤을 때, 이제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암병동에 가서 보니까 한 시간 하루 더 살라고 노력한 사람을 보고 창피를 느꼈고, 저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죽고 있는데 살라고 노력하고, 또 그 아줌마가 와서 왜 아줌마가 그날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그때 다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차만 탔다면 김진홍 목사님이 초랑초랑하게 목소리가 촥촥 나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결국 재혼도 하고. 근데 복잡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저 샘물교회 선교 갔다가 탈레반하고 저 40일 동안 손님으로 있었던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 지하 굴 속에, 알죠? 무슨 얘기인지. 납치돼갖고. 근데 그분도 이제 마누라로 내가 데리고 사는데 그분도 대단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청사를 시키려고 구멍을 팠대요. 나 이런 경험은 없어요. 큰 구더기를 파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는데 막 옆에서 울고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럼 너는 거기서 뭐 했냐? 그 노천이한테 물어봤어, 내가 나중에. 최종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이 질문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혼난 얘기가, 저요? 그냥 안 아프게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아무 기도 안 했대.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들어와가지고 솔라 블라블라블라 뭐 소리 질르더니 사형 집행 중지. 그거 다 살았답니다. 남자 둘만 죽었죠. 그렇죠? 배 목사님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 죽었죠. 어쨌든 이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떠들었는데 저는 돌아오고 있는 당자고 또 한국 민족한테 고맙고 아직 한국 민족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고 조금 정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저 북한도 29번 갔다 왔고 광주 항쟁에서 통역하다가 2년 동안 잽새가 사복 경찰이 나를 따라다녔고 굉장히 힘든 세월도 보냈고 또 별 경험을 다 했지만 이 민족은 틀림없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거에 와도 아마 우리는
살아나고 이겨내고 또 우리의 그 아버지가 84년 4월 10일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교회 자재를 싣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나한테 참 많은 힘든 생각을 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앰뷸런스를 개발해서 이제 뭐 자신 최명찬 우리 집사는 그 얘기를 나보고 자꾸 하라는데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오늘 안 하고 어쨌든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한국에 이제 앰뷸런스 체계를 좀 잡았는데 그 돌아가셔서 얻은 일도 많습니다. 저는 앞에 3대는 좋은 일 많이 했고 희생했고 근데 나는 여기가 좋아서 살고 또 좋은 자리에 아직도 앉아있고 은퇴하려면 4년 반이 남았는데 그냥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은퇴하면 목사님 가까운 곳으로 좀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